악살이야. 존경 같은 건 필요 없어. 날 그냥 사랑해주면 돼. 오래오래. 선녀는 나에게 옷을 입고 아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하늘로 활활 날아가 버렸어요. 은호가 어떻게 선녀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? 이제 나무꾼은 혼자 어떻게 살아? 계속 읽어보세요. 아래 안 읽어. 선녀가 도망갔단 말이야. 더 읽어봐요. 나무꾼이랑 선녀랑 다시 만나잖아요. 선녀 나빠. 선녀는 도망갔지만 분옥이는 도망 안 가요. 태주 씨랑 오래오래 살 거예요. 태주는 분옥이가 좋아. 네? 준영 엄마, 은영아, 은영아 눈 좀 떠봐, 은영아. 39도 7고요. 빨리 중환자실에 연락하세요. 여보세요? 선생님. 언니는요? 다시 중환자실 들어갔어. 열이 39도 7분에. 중환자실 들어가셨으면 선생님 거기서 하실 일 없어요. 집에 오셔서 샤워도 하시고 식사도 하세요. 그냥 여기 있을게. 열한 민수 궁금할 것 같아서 나온 거야. 열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거래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민수 씨 바꿔줄게요. 삼촌, 오세요, 집으로. 복희 씨 말이 맞아요. 중환자실 복도에 삼촌 앉아 계셔도 승모님 몰라요. 삼촌이 해주실 일 없잖아요. 복희한테 준영이 유치원 보내주고 출근하라고 전했죠. 민수 너도 그만 닥쳐 내려가. 내가 승모 옆에 있으니까. 그녀께 전화. 준영이 일어났니? 준영아! 아빠는? 아빠 병원에 가셨지. 준영이 빨리 세수하고 밥 먹자. 유치원 가게. 준영이도 병원 가고 싶어. 병원 가도 엄마 못 만나. 왜? 민수 씨. 응. 준영이한테 엄마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 좀 해줘. 난 아침 좀 차릴게. 준영이 이리 와봐. 우라차차. 여기 안 계시네?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우신 거 아니야? 내가 가볼게. 같이 가.